2022년 제천 안디옥교회 12번째 속회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과 정성으로 속회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제천 안디옥 교회 속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와 나눔, 헌신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빛된 삶으로 예수님을 더욱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섭취하여 영과 육이 강건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좌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좌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공생의 시작 전 40일간 금식을 하여 기도하셨고 사역기간에는 이른 아침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공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자 세상에 남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째, 주님의 영화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자칫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대제사장의 직책을 가진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완성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 일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이신 자신을 먼저 하나님에게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제자들과 신앙 공동체에 나누어 주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둘째, 제자들의 안전과 성화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 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신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큰 대적 앞에서 주눅들 제자들을 위해 본질적인 것을 구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한 것 처럼 제자들도 핍박당할 것을 아셨기에 그들을 악하고 불행한 세상에서 지켜달라며 기도하셨습니다. 이어 그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며 믿음에 흔들림 없기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의 현존을 부인하며 불신하는 악인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사는 이들이 억울하게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안전과 성화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안전과 성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장차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은 장래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를 부인하고 불신하는 이들이지만 그들도 주님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소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장차 믿게 될 성도들도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천국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은혜 받은 우리도 믿음 없는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자신과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 첫 걸음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 자신의 필요에 앞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이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도 내일도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보기로 세상 속의 세속적인 것을 더욱 좋아하며 살았던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이 시간 저희들은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따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이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첫 번째, 나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응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오늘 나의 기도가 필요한 이는 누구입니까? 삶의 적용.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한 사람 정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목사님과 교회, 선교사와 선교지, 속회원, 전도 대상자 등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주님의 기도로 속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